학군에 또 유명한데 2층 버스죠. 네, 제가 2층에. 근데 좀 간격이 좀 좁네요. 옛날에는 좀 넓었었는데. 2층 버스 타고 저희가 오늘 어촌마을을 갔고, 요즘 홍콩도 시내에서 안 놀고 외곽, 네, 좀 자연이 그런 쪽으로 이제 노는 게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뭐 옛날 신사추위 뭐 이랬는데, 오늘은 이거 타고 전철 타고 그 변두리에 있는 어촌마을을 내려서요. 네, 전철 타러 갑니다. 아이고, 이 친구도 한 번도 안 가본 섬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서 안 놀고요, 외곽으로 빠집니다. 네. 우리도 주말 때 명도 안 가잖아요, 그죠? 변두리로 나가듯이 홍콩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관광객들만 빼고. 이거 카드를 사면 되게 편해요. 이걸로 결제가 다 돼요, 웬만한 것도. 버스, 뭐 세븐일레븐, 뭐 다 신용카드처럼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티머니처럼. 그래서 표 사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충전해서 쓰는 걸 권하고요. 네, 저기 보시면 이렇게 센터 같은 데 있어요. 기계에다 해도 되고, 중앙에 이렇게 충전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하셔도 되고, 거기서 또 카드를 사셔도 되고요. 야, 여기는, 여기 홍콩은 이렇게 장소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먹을 것도 잘 배치해놨네요. 여기가 또 그 아울렛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거기 오늘 안 들리는데 아쉽긴 하네요. 네.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전철 탔을 때, 홍콩 전철 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의자가 다 철이었어요. 근데 알루미늄 살기 우리나라 푸신푸신했었거든요. 그때 왜 철로 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철로 바꾸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이나 행정은 참 아시아에서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가면 아마 다른 곳에서 트랜스포 할 것 같아요. 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여기가 홍콩의 외곽입니다. 네. 아, 여기 똥천이 한데 보면 우리가 탄 거기에 절이 있어요. 산으로 케이블카로 들어갔을 때 블로드 많이 통천이란 데서 이제 난차이란 데로 왔고요. 이게 3호선인데 2호선으로 갈아타고 어디로 가냐면 2호선으로 가서 여기 난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텐수웨이 텐수웨이 여기로 갑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수산물, 건어물도 팔고요. 아까 가게처럼 이렇게 고르면 식사를 만들어줘서 합니다. 여러 해산물 업체가 있는데 가격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다 뭐. 와. 오우. 쏘리. I don't know. 가게를 하나 아이민 하이센 주우지인데 약간 안쪽에 있어요. 저희는 저 물고기랑 그리고 조개 개 한 마리. 전 개를 안 줘요. 왜냐면 노력에 비해 양이 너무 적어. 그리고 야채나 시켰어요. 가격이 얼마인지 홍콩 가면 식푸드가 유명한데 좀 비싸잖아요. 가격 보시고 홍콩에서 여기 와서 뭐 여행 겸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콩 분이신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인데 아 저 오늘 저거 시위보러 가려고 했는데 심사추위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와, 조개인데요. 와, 진짜 신선해요. 와, 다 짝지근해요. 아, 신선해요. 이거는 이제 뭐 짜투리 씹고 드는 건데, 진하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나한테 가격이 어떨지가 궁금하네요. 이거 이제 구르포라는 건데, 아, 이런 먹었어요. 우리나라 우럭은 아니고 뭔데, 우럭인가? 아, 잊어먹었어요. 큰 건데.
죽느라고 걔를 안 찍었네요. 제 친구가 다 먹었어요. 맛있다고.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신선한 게 가장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거란 걸 또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이제 내가 먹고 이제 홍콩 시내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안아본 곳이라고 해서 새로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나 봐요. 이호라는 쇼핑몰을 와봤습니다.